지난 1강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성자 예수님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우리를 속량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15절부터 끝까지 말씀은 1장 끝까지 말씀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 풍성함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도시의 세속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죄악된 문화에 눌리고 또 핍박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들이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주신 복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데 이것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그것을 체험하도록 누리도록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맨눈으로 하늘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지만 천체 망원경을 끼고 하늘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더라도 그 천체의 망원경을 끼고 보면 하늘의 별의 세계가 얼마나 찬란하고 우주가 신비로운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맨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망원경을 끼고 보면 하늘의 세계가 보이죠. 대학 2학년 때 전방 입소를 갔습니다. 휴전선에서 밤에 지키는데 북한 초소가 저 앞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병사가 적외선 카메라를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로 보니까 북한군의 초소가 다 보이고 또 그 안에 전등이 켜진 것도 다 보이고 북한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다 보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을 의지합니다. 우리 지식을 의지합니다. 우리 이성과 우리의 합리를 의지하고 거기에 감지된 것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천체 망원경과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말씀에 어떤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얼마나 찬란하고 놀라운가 보게 됩니다. 그때 감격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큰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19편 18절에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법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 것이 아니죠.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 문제의 미세먼지와 먹구름이 착 끼게 되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고 말씀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적인 세계의 비밀과 축복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목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 탄생되지도 않는 그 작은 교회인데 이들이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또 신비주의 가운데서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그 성도들끼리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키며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아직 믿음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서 그들이 정말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는가?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데 아직 영적으로 눈을 잘 뜨지 못하고 믿음의 세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또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이러한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영어성경에 보니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They may know him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더 친밀하게, 더 깊이 있게, 더 인격적으로 알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는 만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왜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알아도 되고 알아도 알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 때 더 깊이 알아야 됩니다. 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도 그냥 영생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아는 단계에서 끝나지 말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높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너무나 거룩하고 신령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다. 욥기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측량할 수 없는 일이고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감히 감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에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능히 알겠느냐. 일생 동안 알고 알아도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합니다. 멀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야 너무 존경스럽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배우고 싶고 또 그 사람과 함께 대화만 나눠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서 막 사인 받으려고 하고 사진 같이 찍자고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나 그 사람을 점점 가까이 대하면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응? 그래서 저도 너무 가까이 오면 부담스러워요. 나를 알면 실망할까 봐서 그렇지 않아도 별로 기대 안 하겠지만 사람들은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의 사생활을 파헤치고 과거 행적을 들추기고 또 뭐 영광 검색어를 막 달아놔가지고 뭐 별의별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헤치고 연구를 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악플을 달고 난리를 피웁니다.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그거 알아봐야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처럼 알면 알수록 실망하고 또 돌아서실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신비롭고 더 위대하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 믿음의 주상을 선택하시고 키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이 과정을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쭉 그동안 살펴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알았죠? 창세기 공부했으니까 하나님 공부하기 끝. 천만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 알 때 정말 빙산의 일각, 빙산의 일각 중에 일각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놀라운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쁨이요 감격이요 설레임입니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다시 볼까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듣고 공부를 해서 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다시 보면 야, 이 말씀 여기 있었어? 이 말씀 이런 뜻이었어? 정말 놀랍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영이 맑아지면 그 전에 성경 다독하고 말씀 공부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새로운 비밀, 놀라운 보화를 말씀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알고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정말 신령한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다 잘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7층 옥탑방에 가서 성경을 다독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등산 기도원에 가서 며칠간 기도를 하고 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칠흑 같은 지하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처럼 심오한 에베소서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또 몸도 아프고 감옥이고 먹는 것도 열악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너무나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닫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경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 영안이 열려서 참 하나님 볼 때 정말 춤을 추고 감격하게 되고 참 이런 세계를 내가 지금까지 몰랐구나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든 또 예배를 드릴 때든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처음에 양들을 전도해서 성경 공부 초청하면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양들을 예배에 데려다 놓으면 대부분 좋습니다. 우리 최필훈 형제는 봄학기 처음 학생 파트 모임에 참석했을 때 반발심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갔어요. 그런데 지난 여름 수양회 때 첫날부터 아니고 둘째 날부터 참석했는데 내일이 무엇이냐 메시지를 듣는 순간 아, 자기의 문제가 그라사 광인과 같은 이 영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소감을 쓰고 회개를 하고 장막생활을 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 강사인 우리 김 엘리사 목자님이 탁월한 메시지를 전해서 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여름 수양회 앞두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부자들이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새벽에 특세제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서 생둥이 양일지라도 이 세상에 참석하면 양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양들을 위한 십자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인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까막눈인 양일지라도 생둥이 양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 수양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우리의 자라는 학생 양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또 철로역정 심포지엄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비밀된 세계를 더 깊이 알아요. 이 철로역정은 저 한 번년이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서. 응? 감옥에서 성경을 수없이 읽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그것을 이야기식으로 풀어서 썼는데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인사이트를 줍니까? 그가 다른 모든 것이 열하겠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신앙생활에 많은 비밀들,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잖아요. 검색만 하면 얼마든지 뭐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해요. 왜? 영이 굳어있고 녹슬어있고 그냥 닫혀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내 마음에 눈이 열리고 또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자녀들이 참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이 함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도 깨끗해져요.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밀어내게 돼요. 영적인 걸 사모하게 돼요.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경을 보고 싶고 영적인 모임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깨닫는 감격을 주십니다. 잠자는 영이 깨어나고 죽은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양들만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목자들도 지혜와 계시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 죄의 미세먼지가 강하고 소돔 고모라 같이 너무나 타락해서 정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이 점점 소진되어가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주님께 나가서 주여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욕심, 걱정, 근심, 염려 모든 인간적인 생각 이런 먹구름들을 싹 영적인 미세먼지를 전부 깨끗이 몰아내시고 청명한 가을 하늘처럼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리고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여서 정말 우리 영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칼빈은 항상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누굽니까? 그렇게 많이 공부했지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제가 누구입니까? 항상 그런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가 쓴 작품들은 50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조금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삶이 날마다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는가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 사람들이 왜 방황하고
또 젊은이들이 왜 패기가 없는가? 소망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가? 사명이 없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뭔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메시아들은 평생 물고기나 잡다가 끝날 인생이었어요. 그 눈에는 물고기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그냥 그렇게 살고 끝날 인생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소망은 소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소망을 영접했을 때 전 세계가 터져서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사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눈을 떴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 사람을 택하셨다. 이걸 깊이 영접한 순간 바울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예수 믿는 자들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배가 파산되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 세계에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어둠 속에 있는 곳에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김요나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따가 인생 소감 발표를 할 텐데 요나 선교사님이 10년 전에 제가 만났을 때는 직장 생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완전히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스트레스와 절망감 때문에 백반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손에 손 흉터가 많아가지고 무슨 직장 생활도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버스 운전사가 돼서 사람들이 내 손을 보지 않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해서 먹고 살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귀가 팔랑귀라 누가 뭐라고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여기저기 투자했다가 쫄딱 망하고 정말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말씀 공부에 초청해 주시고 우리 나베드 목자님과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새롭게 영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선교사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의 사라 브라운 목자와 선교 과정을 이루고 지금은 저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아들 크리스토퍼, 야 아들 잘생겼죠? 응? 아들이 지금 왔어요. 트럼프 옆 동네에 살아요. 어? 완전 인생 망할 사람인데 대통령 옆 동네 이웃에 산다니까요. 어? 참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어? 미국의 수도에서 엘리트 대학생들을 돕는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 아마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했으면은 정말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심의 소망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소망을 영접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고 큰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 고통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연예인이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명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낙심의 때 붙들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젊은이들은 유치원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웁니까? 능력도 많아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기만 하면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탄이 이상한 세계에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세계를 보고 믿음의 세계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죄악된 세계에 눈을 뜨게 해서 점점 그 세계에 탐닉해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계에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탕진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으로서 이것을 알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는 사람들.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체험한 그 신령한 세계를 이제는 나누어야죠. 증거해야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러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어떤 축복이 많으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아까 그 말씀 읽어볼까요? 요절 말씀이죠. 오늘 몇 절인가요?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예,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자산을 가리켜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자산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자산도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자산도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기름진 젖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무엇이 우리의 기업일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요 우리의 가정이 기업입니다. 우리가 돕고 있는 양들, 우리 요회, 우리 파트,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캠퍼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영광을 아무리 받았어도 마음의 눈이 밝아야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12명을 뽑아가지고 정탐을 시켰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노니 그 땅을 가서 정탐을 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해라. 그런데 10명의 두령은 그 땅을 보고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고 위험한 땅이고 무서운 땅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눈이 닫혀서 그 기업의 풍성함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과연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똑같이 받았는데 왜 열 사람은 저주받은 땅이요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빨리 들어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영의 눈이 닫혀버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망원경으로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들어가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역사를 시작하고 싶은 감격을 가졌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 그 기업은 믿음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열 명은 그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주셨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원을 가진 사람은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고 이사무엘 승사님은 6.25 전쟁이 끝난 10년밖에 안 된 그 가난한 60년대에 한국 백성이 장차 세계에 나가서 세계 유수한 대학을 정복하고 그 기름진 땅을 기업으로 얻고 복음의 깃발을 뽑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리라는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독과 미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자기도 50이 가까운 나이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1985년 당시 공산국가이던 소련 땅에도 하나님이 그 소련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신 것을 확신하고 도전했습니다. 1985년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예. 아직 러시아 열리기도 전에 예?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이 땅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련 땅에 나갔고 광활한 대륙을 개척하고 현지 제자들을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광주 7부의 나한드레 목자님과 오요한 목자님은 광활한 이방의 캠퍼스 기업을 얻고자 얼마 전에
키르기스탄과 방글라데시 선교사로 나가셨습니다. 어제 오리안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땅으로 나가시고 또 3주 전에 나바울 목자님의 아버님이신 나안드레 목자님이 또 키르기스탄 땅에 나가셨습니다. 우리 김엘리사 목자님은 미얀마를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고 캠퍼스 카톡에 아니죠 핸드폰 카톡 초기 화면에 저거 미얀마 사진이죠? 미얀마 사진을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하고 있잖아요. 저 형제님이 미얀마 사진을 저렇게 올려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을 떠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본 사람은 생각하는 스케일이 다르고 인생을 계획하고 꿈꾸는 바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인가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BBF 이것도 엄청나게 귀한 기업들이에요. CBF, JBF, 또 내가 있는 직장, 우리의 가정, 내가 있는 학교, 직장, 우리의 가족들 다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기업들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이 사람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들로 성장해서 장차 전 세계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고 함부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임사 성사님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시가 아까워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또 학교에 가시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섬기고자 애를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 이것을 바라보고 정말 감사하고 자꾸 올라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나누고 복음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그 기업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깨닫게 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큰 아데미 여신 있었고 마술사들과 점쟁이들이 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모든 영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하면 전부 아데미 신전으로 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마술사 찾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은 아데미 여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점쟁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술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 19절에 나오는 힘, 위력, 역사, 능력 다 다른 단어긴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라는 단어는 원어가 에네르기아. 에네르기아가 뭐죠? 에너지.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이 놀라운 에너지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세요. 하나님께 창조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창조의 에너지가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금도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에너지가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영어성경 보면 이 능력을 가리켜 incomparable great power,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힘이다. 인간이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그 권능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어디에 나타났느냐?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고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과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지만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난자를 당하고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누가 살릴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땅에 완전히 묻힌 그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한 뒤에 다시 무덤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를 가지고 계세요. 세상의 통치와 세상의 권세가 대단해 보이지만 다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과 모든 것이 그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다 예수님의 통치권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장차 올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권세는 동일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능력이 없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없고 능력 타령을 많이 해요. 그러나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능력이 힘이 큰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 자기 능력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열등감이 쌓이고 결핍의식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크신 능력 죽은 자를 부활케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세상과 나중에 올 세계까지 지배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음을 알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의 놀라운 신적인 능력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활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나눠드린 유배포 소식지 다 읽어보셨어요? 사진만 봤죠? 소식지에 제가 읽어보니까 울산센터에서 지난 여름 수행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전 동역자들이 매일 모여서 양식 발표를 하고 600번의 합심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전 리더들과 양들이 수양회 전에 모두 30페이지 인생 소감을 쓰고 갔어요. 수양회도 숫자가 적으니까 오래 할 수도 없고 2박 3일밖에 못하니까 가서 은혜 받을 만하면 오니까 이번 수양회는 아예 인생 소감을 가기 전부 다 쓰자. 전 리더들이 30페이지 인생 소감을 다 쓰고 600번 간절히 합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수양회를 통해서 큰 회개와 결단의 역사를 이루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스텝 수양회를 울산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현환 선교사님이 울산센터 한번 가보자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온 이곳이 울산 유배포인데 상가 2층에 조그만한 유배포 센터입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학생 두 사람이 들어왔어요. 응? 3학년 목자가 1학년 양을 데리고 와서 일대일을 하더라고. 응? 여기 사진에 저기 노란산 안에 있는 형제가 1학년 형제예요. 3학년 형제는 지금 사진 찍고 있느라고 여기 없고 대낮에 예고 없이 방문했는데 아유 3학년 학생 목자가 1학년 학생 양을 데리고 와서 일대일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경상도 지방은 불교가 세가지고 우리가 수양회를 어디로 갔냐면 통도사 옆에 가서 통도사 옆에 통도사는 우리나라 3대 절 중에 하나인데 스님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 정도로 아주 불교의 기가 세요. 그러니까 복음하기 정말 어렵대요. 그런데 600번 합심기도 하고 소감을 30페이지를 미리 쓰고 참 기도했을 때 저런 울산에서도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그를 마무리해 거기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마무리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씀은 알 것 같고 모를 것 같고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식으로 굉장히 풀어서 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오늘날 언어로 쉽게 풀이를 해놨는데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의 중심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분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만물을 자신의 임재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너무 적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님이 교회 안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번번하지만 어떤 데는 정말 지하교회도 있고 우리 선교지는 가정교회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교회에 섬기는 사람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일대일, 교회에서 하는 모임을 귀히 여기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베프 소식지에 여러 센터에서 이런 여름수양의 소식들이 실려있는데 장소와 규모는 다르지만 다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 거기에 예수님이 가득 차기 때문에. 관악 7부는 30명 모여서 수양회를 했는데 그 보고 제목이 꿈꾸는 것 같았다.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으면 꿈꾸는 것 같았다고 했겠습니까? 지금도 지상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은 큰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를 사모하고 또 정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인커리지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번 가을 수행을 통해서 메시지나 소감이나 심포지엄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게 작년에 우리 가을 수행의 사진인데 이 얼마나 은혜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부족하지만 수행에는 항상 은혜가 있어요. 몇 년도 어디 수양에 은혜가 없었다. 나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네? 항상 이번 수양회가 최고였다 이렇게 말해. 그거는 메신저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음식이 엄청나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짓눌려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는데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큰 권능을 깨닫고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찬송가 96장 우리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초한 자의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때마다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영이 둔해지고 녹슬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지고 마음이 닫혀서 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탄식하며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풍성함과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하시고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신령한 보화를 누리고 체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